역시 뭐 갈록은 살아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자, 배문고등학교가 왜 마라톤 명문 학교인지 다시 한번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네,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이 대회를 앞두고 직전에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부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겨울에 55일간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했거든요. 예. 저도 옆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예. 자, 올해는 정말 일 한번 내겠구나 했는데, 정말 오늘 일을 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위치를 해 있는 배문고등학교, 저희 회사 앞에, KBS 앞에 와서 여의도 공원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지켜봤던 배문고등학교, 어찌 보면 이웃처럼 느껴지는 학교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게 된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마라톤 팬분들을 만나면 배문고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많은 마라톤인들에게는 배문고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각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가장 많은 횟수 우승을 차지한 배문고등학교, 이미 두 자릿수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0번 우승을 차지했던 배문고등학교, 이제 11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여러 차례 오랜 세월 이 대회에 참여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 번도 사실상 이 우승자 이름에 올리지 못한 학교들이 정말 많은데, 예. 자, 이와 같은 우승을 11번씩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 3위권으로 달려오는 서울 최고와 경기 최고가 정말 이 배문고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뒤쪽에서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2시간 17분 3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6명이 이제 나눠 뛰는데도 기록이 그렇게 성인 기록에, 성인 마라톤 풀코스 기록과는 좀 차이가 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또 멋진 승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배문고등학교 작전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각 선수들이 또 주어진 역할을 착실하게 잘 소화를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배문고등학교 마지막 주자 김은성 선수가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승 테이프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오면서, 자, 준비한 세리머니가 있을까요? 자, 김은성 선수, 네.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떤 세리머니를 펼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손을 흔들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 배문고등학교 우승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김은성 선수가 결국 우승을 확정 지어냈습니다. 2시간 18분 26초의 기록입니다. 네, 지금 박민호 선수가 후배를 좀 부축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은성 선수가 약간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소심한 세레머니를 했는데 좀 더 멋진 세레머니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자, 하지만 이 우승 그 자체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너무나도 값있고 이번 대회 가장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위가 이제 결승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예훈 선수, 서울 최고. 추격을 위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려봤습니다만은 아쉬움이 결국은 남습니다. 한예훈 선수 그동안 좋은 레이스를 펼쳤고요. 서울 최고 오늘 전구간에서 아주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쳐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3위권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서울 최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오늘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3구간에서 경기를 했던 1학년 박진현 선수, 마라톤 보는 재미를 더 해주는, 그리고 또 재능도 있었고 말이죠. 아주 독특한 레이스를 오늘 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 우승을 기록한 서울 최고, 이제 세 번째 우승은 비록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준우승을 향해서 힘차게 마지막 주자 한예훈 선수가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최고는 1,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우승을 도전해봐도 충분한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예찬, 한예훈 선수가 5구간, 6구간 형제가 연이어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배문고등학교가 의식할 만한 추격 레이스를 펼쳤지만 그러나 순위를 뒤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준우승 기록하는 서울 최고 선수단입니다. 한영 선수가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네. 자, 1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록 차이가 나는군요. 네, 18초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그 사이 많이 벌어졌죠. 네. 자, 그만큼 한예훈 선수가 김은성 선수를 추월하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더 처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배문고등학교, 역시 배문고등학교가 살아있었다. 작년에는 조금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뭐,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최고,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이번 대회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 최고는 1, 2학년 선수들이 추측을 이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더 기대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경기 최고가 충분히, 배문고등학교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자, 뒤쪽 주자들이 좀 약간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서울 최고에게도 결국 결미를 잡게 말았죠. 예. 자, 앞선 구간 경기 모습을 통해서 경기 최고까지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역시 경기 최고의 모습이 3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최고 마지막 주자 한현수 선수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거리 차이가 1, 2위와는 꽤 났었던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 2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자, 한영수 선수, 이제 3학년인데, 남한고등학교에서 경기 최고로 전학을 오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었는데, 자, 지금 골인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뒤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최고는 3위까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양동고등학교가 지금 그 뒤를 따라오고 있고, 지금 강력한 루싱공으로 보고 있던 팀들이 지금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남자팀은, 제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6위까지 네. 연이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놀랍습니다. 지금 마지막 상황, 이제, 자, 지금 이 순서대로 들어올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 아, 경기 최고가 3위 자, 그게 양정이 보입니다. 네, 양정구 입장에선 약간 아까울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충분히 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경기 최고, 지금 완전히 지금 방전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한현수 선수 마지막. 자, 지금 쓰러질 듯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위 어렵게 확정을 했고요. 지난 대회 우승팀 경기 최고 3위, 그리고 양정 조금만 코스가 더 길었으면은 3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 상황. 양정고등학교 지난 대회 준우승팀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1, 2위 팀이 3, 4위 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6위까지. 자, 그리고 충남 최고. 야, 지난 대회 3위였던 팀이 5위. 지난 대회 1, 2, 3위가 3, 4, 5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들어옵니다. 6위까지. 자, 6위는 경북 영동고등학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난 대회는 마지막까지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영동고등학교, 경북 영천의 영동고등학교인데 6위까지. 자, 2시간 23분 때까지. 그러니까 5분 안쪽에 6팀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동고등학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선전을 했거든요. 네. 자, 앞선 5개 팀은 저희가 우승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팀인데 사실 영동고는 강원 최고보다 뒤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영부동고등학교 굉장히 선전을 해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뭐 이제 1, 2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중계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중위권을 보여드렸으면 더 재밌는 중계가 될 뻔도 했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배문고등학교 다시 한번 이제 그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 우리가 조금 절고 갔지만 그러나 결국 배문은 배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배문고등학교가 지금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팀의 소감을 한번 또 직접 그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슬기 아나운서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배문고등학교가 제39회 코오로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승해서 넣었습니다. 네, 인터뷰 때 선수들 간에 화합이 잘 돼서 우승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수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뛰어서 동료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였나요? 몇 킬로 지점이었나요? 마지막 오르막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학년입니다.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앞으로의 각오도 부탁드릴게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은성 선수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내고 저렇게 담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문 서울 최고, 경기 최고, 양정고등학교, 그리고 충남 최고, 이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영동고등학교까지 6위. 아주 재밌는 경기를 봤습니다. 자, 대문고등학교가 역시 우승을 차지했고요. 야, 대단한 경기를 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도 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비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했지만 이 선수들이 성장하게 되면 앞으로 이 풀코스를 혼자 달릴 만큼 성장하게 될 텐데 저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예. 많은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마라톤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9회 코롱 구간 마라톤 대회 여기서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